자, 보도록 하죠. 광물이에요, 광물. 자, 광물. 빨간 펜이 어디 갔나? 그냥 오늘은 잡 거기 그쪽 귀 위에 있지. 좋았어. 자, 어저께 OCR 팩 하나 크마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질량은 OC잖아요. 그죠? OC. 그죠? 산소와 규소가 질량이에요. 부피가 아니에요, 부피. 아까 어제 배웠던 거 요거 조합광물은 그지 조합광물은 장석, 석영, 휘석, 운모 이렇게 나가요. 알겠죠? 이거는 부피비예요. 질량비가 아니고 구분하셔야 돼요. 광물의 성질 볼게요. 광물이 그리고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되는 거 본 거야, 지금. 알겠지? 직권 배우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까지 배운 거야. 요거 배운 거야. 알겠죠? 자, 광물이 나타내는 고유한 특징이에요. 광물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광물의 성질이에요. 광물을 구별하는 기준, 부피, 질량, 무게 등은 광물의 성질이 아니에요. 뭐라고? 부피와 질량과 무게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뭘로 구분하는 거야? 색으로, 좋은 색으로, 결정형으로, 쪼개짐으로, 이게 광물의 성질이에요. 깨짐으로, 염산 반응으로 우리는 광물을 구분을 할 거예요. 여기 색 나오네요. 밑에 바로 색이 나오네요. 겉으로 드러나는 광물의 겉보기 색이에요. 겉보기 색. 장석은 흰색도 있고요. 분홍색도 있어요. 석영은 무색이에요. 유리처럼 투명한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흑운모는 검은색이에요. 조흔색은 조흔판. 거기다 쓰세요. 초벌구이한 도자기판이에요. 표면이 거칠대요. 여기에다가 이 광물을 그 좋은 판에다 긁으면 거기에 묻겠지. 그지? 색깔이. 그지? 그 가루의 색을 좋은 색이라고 그러는 거야. 좋은 색에 긁었을 때 그 색깔. 그거를 우린 좋은 색이라고 그래요. 자, 금은 이 좋은 판에다 긁으면 노란색, 황철석은 금하고 황철석, 황동석은 그냥 겉보기 색이, 그지? 겉보기 색은 어때요? 다 노란색인데 좋은 색은 틀려요. 얘는 검은색이 나오고 얘는 녹흑색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자, 자철석하고 적철석은 그냥 겉보기 색은 검은색인데 좋은 색이 자철석은 둘 다 검은색인데 적철석은 붉은색이 나와요. 알겠지요? 색이 같은 광물은 좋은 색으로 구별할 수 있겠지? 구분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요거 밑에다 쓰세요. 좋은 색으로 모든 광물을 구별할 수는 없어요. 색과 좋은 색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검은색이면서 검은색인 거, 노란색이면서 노란색도 있다라는 거야. 요거 필기하세요. 요거. 색과 좋은 색이 모두 같은 광물이 있을 거예요. 검은색, 검은색이 또 있으면, 그지? 구분할 수 없잖아요.
꼼꼼한테 외워야 된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 지금 광물의 성질 보고 있어요. 색하고 좋은 색을 봤어요. 이제 결정형을 볼 거예요. 결정이 어떻게 생겼냐? 자연 상태의 암석이 생성될 때, 자연 상태에서 암석이 생성될 때는 여러 가지 광물이 함께 성장하니까 결정형이 뚜렷하게 나타나기가 어렵대요. 여러 가지가 함께 성장을 해서. 알겠죠? 석영은 육각 기둥 모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외워야 된다. 흑흑무는 뭐다? 육각 판 모양이에요. 방해석은 마른 목걸이에요. 요 모양이에요. 장석은 두꺼운 판 모양이고요. 황철석하고 암염은 정육면체예요. 금강석은 정팔면체예요. 정팔면체. 자, 뭐가 결정형이다. 자, 쪼개짐하고 깨짐을 볼게요. 뭐라고? 광물의 성질 중에서 쪼개짐과 깨짐을 볼게요. 쪼개지는 거나 깨지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야. 알겠지? 여기 나와요. 자, 광물이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서 일정한 방향으로 나누어지는 성질이에요. 일정한 방향. 원자의 결합력이 그 써놔라. 원자의 결합력이 약한 면을 따라 쪼개진대요. 일정한 방향으로. 얘는 흑음모는 아까 육각 판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결정형이. 그지? 맞아요? 그래서 육각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육각판. 그지? 육각판. 그지? 육각판 모양으로 쪼개지겠죠. 방해석은 뭐 마른 목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기울어진 육면체예요. 여기 써 있네요. 마른 목골 모양이라고 써도 돼요. 알겠지? 마른 목골 모양, 기울어진 육면체, 마른 목골 모양. 이거는 한 방향이지만 이거는 그저 세 방향이죠. 그죠? 방연석은 정육면체 모양이에요. 방연석이라는 게 나왔네. 정육면체. 깨짐 볼게요. 광물이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 일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거는 일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일정하지 않은 방향으로 떨어져 나가는 건 깨졌다라고 그러고, 이건 쪼개진 거고, 그냥 뽀사지는 거. 그지? 응? 깨짐. 석영이 그렇고요. 흑 요석이 그렇고요. 감 람석이 그렇습니다. 돌들이, 돌멩이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감당이 안 되죠, 지금. 그죠? 굳기. 굳기는 없네? 굳기. 그죠? 굳기가 여기 있어서. 광물에 단단하고 무른 정도예요. 굳기 비교는, 그죠? 광물을 두 가지를 서로 긁었을 때 긁히는 쪽이 무른 거겠죠? 그죠? 맞아요. 긁히는 광물보단 긁히지 않는 게더 굳기가 센 거겠어요. 모스 굳기계라는 게 있어요. 모스 굳기계. 여기 써 있네요. 그죠? 이름이 이런 건가 봐요. 그죠? 독일의 광물학자예요. 모스라는 사람은. 모스 굳기계를 만든 사람이 독일, 그죠? 과학자. 모스. 10가지의 표준 광물이에요. 10가지 표준 광물의 상대적인 거예요. 얘가 얘보다 세다, 얘가 얘보다 세다라는 게 상대적인 굳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절대적인 굳기는 뭐예요? 얘는 100점짜리, 얘는 99점짜리 이런 굳기가 있을 거잖아. 이런 건 절대적인 거고, 상대적인 건 얘가 얘보다 위다. 뭐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얘가 얘보다 10배 단단한 게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활석을 1로 보고 석고 방해석을 3으로 보고 금강석이 10이에요. 강옥은 루비 사파이어라고 쓸게요. 석영은 우리 수정이라고 써놔요. 얘를 주로 얘라고 써요. 다른 말이에요. 우리 손톱은 2.5예요. 2.5니까 석고를 손톱으로 하면 석고 손톱이 이기네. 그지? 그래서 방해석은 안 되죠? 맞아요? 못으로는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네요. 자, 좋은 판이 6.5예요. 이 밑에 있는 건 좋은 판에다가 하면은 되죠? 근데 얘네들은 좋은 판이 부서지겠지, 그지? 석영, 황옥, 강옥, 금강석은 좋은 판보다 굳기가 커요. 굳기가 크니까 좋은 판, 좋은 색을 알 수가 없어. 알겠지? 좋은 색을 알 수가 없어. 굳기가 클수록 단단한 광물이에요. 모스 굳기계는 상대적인 값이에요. 금강석이 활석보다 10배 단단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400배래요. 응? 400배. 10배 단단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물체의 굳기가 두 표준 광물의 사이인 경우에는 대충 뭐로 가기로? 0.5 단위로 가는 거야. 0.3 이런 거 아니야. 그냥 0.5 가기로 한 거야. 0.7 이런 거 아니야. 알았지? 0.5로 하기로 우리 중1 과학책 시험 시간에는 약속했어. 알았지? 0.5로 가기로. 그 밖의 성질, 우리 굳기 봤고요. 염산 반응 하나 남았네요. 자성도 있네요. 그리고 요것도 있네요. 복굴절도 있네요. 광물에 염산을 떨어뜨리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거품이 일어나요. 방해석의 성분이 탄산칼슘이래요. 탄산칼슘. 탄산칼슘은 염산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합니다. 자성은 자철석은 세부체를 끌어다니는 성질이 있나 보지? 클립이 붙잖아요. 자철석에. 그걸 자성이에요. 자성이 있으면 이걸로 보는 거지, 그지? 맞죠? 광물의 성질이에요. 복굴절 볼게요. 이거는 우리 똑같이 쓸까? 필기를 할까? 광물 내부에 빛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에요. 내부에서 빛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 글씨 위에, 이 글씨 위에다가 저거를 올려놓으면 글씨가 두 개로 겹쳐버려요. 방해석이 그렇대요. 복굴절 하는 게 방해석이에요. 마름목골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아까, 그죠? 꼭꼭 눌러서 써라. 연필 똑바로 잡아라. 왼손은 받치고 꼭 누르고, 그치? 복굴절. 방해석. 방해석, 방연석, 뭐 이런 게 나오네. 방해석은 아까 염산 반응도 했는데 복굴절도 되네요. 이렇게 생긴 게 방해석이네요. 그지? 봤어? 그지? 방해석. 그지?
좋은 판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초벌구이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나타나요. 망치로 하면은 깨짐, 쪼개짐. 깨짐은 빠스러지는 거고 쪼개짐은 이렇게 그지? 결 모양 나오는 거야. 염산을 떨어뜨려. 이게 뭐겠어? 염산 반응 나는 거 방해석이에요. 뭐 이게 석영 같은 건가? 이거는 방해석이고, 그지? 석영하고 방해석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 방해석하고 석영하고 하면 석영이 이기네, 그지? 얘가 이기네, 맞아요? 이겼을까? 모스 굳기계 배우는 거야. 활, 활석이에요. 활석, 석고예요. 활석 많은 방형, 방형, 인정, 인정 없는 석황 감금했다. 활석 많은 활석 많은 방영이 인정 없는 석황을 감금 난리구만, 그지? 외우라는 거겠죠? 외우기 힘드니까. 활성 많은 방영이 인정 없는 석황을 감금했다. 잘 썼나요? 모스 굳기계예요. 활성 많은 방영이 인정 없는 석황을 감금했다. 건물의 유형. 석영이에요. 모래의 주성분이에요. 이거 녹여서 우리 유리 만들어요. 그리고 석영, 규소는 반도체를 만들어요. 음모에는 다리미, 전기 다리미 안에 절연체가 있어요. 절연체. 절연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활석, 화장품을 만들어요. 활석으로. 갈아서 만드나 보지? 그지? 금강석은 보석이죠. 암석에 절단기로도 써요. 연마제도로도 쓰고요. 그죠? 장석. 장석이 고령토예요. 이거, 야, 저기, 가루로 만들어낸 게. 알았지? 자, 그거는 우리 고령토로는 이런 걸 만들죠. 흑연은 연필심이고요. 구리는 전선 동전이죠. 적철석 철이에요. 철로는 저런 걸 만들어요. 도자기는 장석이 풍화돼서 고령토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풍화돼서 장석이 풍화돼서 만들어진 게 고령토다. 장석이 풍화된 거야. 장석이 풍화된 거야. 장석이 풍화된 게 고령토예요.